우랄산맥과 태평양 연안에서 러시아군 규모 30만 명, 중국군 규모 3,200여 명의 병력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합니다. 중국군은 만주 지역을 거쳐 러시아 영토 내 훈련장에 정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나 이상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중국이 참여하다니요. 이런 형태의 군사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중러 간 군사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로써 남북 간 갈등이 종식되나 싶었죠. 이때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으로 북한에 식량을 보내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까지 재가동을 하기 위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죠. 이 소식은 보수야당의 소식통으로 들려옵니다. 햇볕 정책을 반대하는 보수야당에서는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심각한 진통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143석을 보유한 보수야당에서 실패한 햇볕 정책을 다시 하는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책하기 시작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당에서 한 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민생 법안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당 간의 다툼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6.25전쟁, 즉 한국전쟁의 종전을 맺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허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 언론들은 북한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합니다. 허나 이와는 다르게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즉 9.20 선언에서는 조림 사업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시작하며 경의선을 잇는 철도 건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며 IAEA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핵시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로 놀라운 결과였죠. 국정원에서는 신의주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대거 직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북부정구, 현재 만주에서 주둔 중인 중국군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정구는 만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사상 최대의 군사훈련이었죠. 러시아와의 군사훈련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다시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동북아시아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IAEA 관계자들이 북핵 시찰을 시작합니다. 북핵 시찰을 시작하자 북한 공무들은 당황하게 해주셨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미국 백악관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각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내며 드디어 종전선언이 시작되겠구나라고 보도를 합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타임즈, 아사히신문, 상케이신문, 인민일보, BBC 등 굵직굵직한 언론사들이 대서특필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됐다고. 그리고 2018년 11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옛날 김정은이 유학을 했던 장소였고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과 서방 진영 간의 핵협상을 했던 첫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아래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제정책의 실패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였죠. 특히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이 매우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시키고 새로운 인물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합니다. 드디어 하락세가 멈춘 것이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북한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드디어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등의 평을 남깁니다. 허나 합의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1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슷한 합의문이 작성되죠. 상징성만 가득했던 정상회담이었던 것입니다. 북한 군부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감을 김정은 집권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군부를 숙청하며 군부의 힘을 없앤다던가 최근에 이루어진 친남한 정책, 유화 정책 등으로 북한 군부의 분노는 점점 치달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자 마침내 북한 군부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군사정찰 위성이 남포와 해주에서 북한 군 병력이 이동 중인 것을 최초로 목격합니다. 아직 이 사실은 미국만 알고 있었죠. 남북한 간의 한라인이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두절됩니다. 서해 NLL 군 통신선도 두절되죠.
그리고 국정원은 자신들의 요원을 통해 평양에서 작은 전투가 발생한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진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죠. 전방에 배치된 모든 정찰 전력을 동원해 북한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뜻밖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북한의 상군단과 사군단이 병력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 제25 보병사단과 제4보병사단의 포대들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에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냐며 묻지만 국정원은 평양에서 조그마한 전투가 벌어진 것만 알 뿐이지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해리 에리스 주한미대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CIA에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북한 군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 같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뒤 잦은 숙청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최대 2인자 장성택이 숙청되는가 하면 2012년 7월 리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되었고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2017년 2월에는 김일성의 장손,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암살당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친중파 혹은 군부 세력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넘겨줍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CIA 정부에 의하면 북한 군부는 숙청에 대한 두려움과 비핵화에 대한 분노를 계기로 몇몇 군 수뇌부가 반란을 일으킨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평양은 북한의 군부에 의해 점령되었다라는 정보가 들어오죠. 쿠데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데프콘과 워치콘의 단계 격상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을 격상시킵니다. 각각 워치콘을 2단계, 데프콘을 3단계로 발령하죠. 데프콘 3단계에서는 전군의 출퇴가 금지되고 영내의 모든 물자를 적재, 방치, 파기품으로 분류합니다. 워치콘 2단계에서는 모든 정부의 정보 요원의 근무가 강화되며 첩보 위성의 사진 정찰과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감시와 분석 활동이 강화됩니다. 2017년 9월 3일에 발생한 제6차 북한 핵실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갔고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었죠. 다시 말해 전쟁의 효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